리온! 오리온! 리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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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온! 오리온! 어? 이거 오리온 건데? 걸어두고 어딜 간 거야? 찾을 수 있을 거야. 너 걱정하지 마. 멀리 안 갔을 거니까 찾아보자. 아, 오늘 아침에 내 방 들어오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. 리온이 퀴즈폰 있잖아. 위치 추적 그런 거 없어? 위치 추적? 아,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다행이네. 어? 이 근처야. 여기 리온이 자주 가는 데인데. 그럼 잘 됐네. 빨리 가보자. 리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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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온! 뭔가 찾았어! 어? 이거 리온이 건데? 일부러 버려두고 간 것 같아. 태권도 찌가 이렇게 풀어지기 힘들어. 어? 분명히 리온이 소리야. 어디서? 저기서. 저기.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창문으로 들어갈까? 아니, 기다려봐. 만반장, 너는 계속 망 봐봐. 어. 우와. 괜찮아, 이제 괜찮아. 괜찮아. 오리온! 괜찮아? 어? 초등생 어린아이를 유괴해 가둬놓은 범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몰라 은행에 가던 중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. 자칫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뻔한 이 사건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. 어제 오후 2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납치해 방에 가뒀습니다. 한 시간 이후 범인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은행에 간 사... 끔찍할 뻔했다. 리온이 자? 응, 아까 잠들었어. 무서웠겠네. 너네 둘 아니었으면 리온이 못 찾았을 거야. 정말 고마워. 소일진이 문 떠서 잘 된 거지. 웬일이냐? 20점을 안 부르고 내 이름 다 부르고. 이번에는 20점 아니더라. 좀 잘 봤던데? 연속 20점은 맞아야 누가 놀리지. 그래 임마, 나 20점 아니야 임마. 근데 이름 부르니까 좀 어색하다. 야, 너네 둘도 이제 친하게 지내.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나? 아닌데? 우리 친했던 것 같은데? 그치? 네, 정비서님. 유학이요? 비행기 날짜가 언제예요? 예, 알겠습니다. 야, 오래 기다렸냐? 아니, 나 방금 와 있었어. 그거 알아? 우리 계약 날짜 이제 끝났어. 알아. 그래서 말인데. 뭐야 이거? 친구 계약서? 우리 이제는 친구 계약서 쓰자.
어디 보자. 계약서를 잘 썼나? 나도 좀 쓰거든. 아, 이 조항은 안 되겠네. 왜? 놀러 가기 싫어? 아니, 나 유학 가. 갑자기 유학? 어디로? 이탈리아로 그림 그리러. 아빠가 가래. 아, 억지로 가는 거야? 유학. 근데 사실 내가 유학 원했던 거야. 내가 가고 싶었던 거거든. 뭐 가서 보고 배울 것도 많거든. 아, 그랬구나. 좋겠네. 아, 근데 널 두고 어떻게 가냐? 진짜 가? 언제 가는데? 다음 주.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. 막상 떠난다 그러니까 그렇네. 아, 이제 막 전학 와서 친구 겨우 사귀었는데 난 또 가면 누구랑 또냐? 친구 사귀면 되지. 거기 또 좋은 친구도 많겠지. 재밌었다. 추억 많았다. 급하게도 간다.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라. 그래. 아, 나 궁금한 게, 너 좋다고 따라다녀서 귀찮게 했다는 여자애 잘 해결됐어? 그런 애 원래 없어. 응? 나 간다. 조심히 가. 계속 연락할게. 결국 친구는 떠났다. 하지만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있다. 언제까지나. 우리가 남긴 행복한 사진들 귀. 들었어? 들었지? 초일진 걔 유학 간 거 사실 유학 간 거 아니래. 아니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? 하, 나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걔 한국에 있는 거 봤대 뿌. 대박. 그리고 내가 볼 땐 남반장이 이제 오비키한테 고백할 것 같아. 진짜? 너가 어떻게 알아? 내 촉이 그래. 내 촉이 딱 그래. 뿌! 그 촉이 항상 틀리던데? 다음 편을 예측해보자면 이제 남반장이 오비키한테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 촉이 그래. 내 촉이 딱 그래. 지들은 그러거나 말거나. 왜 난 없는 거야? 왜 난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? 뭐가 없어? 아, 깜짝이야! 아무것도 아니야. 뿌. 너네 내 뒷담했지? 어, 맞아. 난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해.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. 아우, 진짜. 너네 남 얘기하지 마. 뿌, 뿌! 다음 화도 기다려달라고.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아. 궁금해. 그리고 너무 수상해. 어? 여보세요?